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울 것은 prediction이에요. prediction. prediction은 뭐냐? prediction tells what might happen next.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 게 prediction이에요. 한마디로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상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칫솔하고 치약을 봤어요. What is next? 자, 뭐가 다음일까요? 그쵸? 우리는 양치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양치질을 한다는 법은 없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칫솔하고 치약이 있으니 양치질을 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일을 상상하는 게 바로 prediction이에요. prediction. Draw a line under the correct picture. 자, 선물 상자가 있네요. What is next? 자, 선물 상자를 뜯어볼까요? 아니면 선물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뜯어보겠죠. 선물인데 쓰레기통에 왜 버려요? 자, 지갑 있고, 지 집 문이 열렸는데, What is next? 지 집이 문이 열렸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지가 나오겠죠, 집에서 이제. 지가 나왔고, 지 집이 바뀌었어요. 뭐지? 말이 안 되죠. 다음 일을 제대로 상상을 해야 돼요. 말이 되게. 자, what is next? 눈이 옵니다. 수영을 합니다. 눈이 옵니다. 눈사람을 만듭니다. 그쵸, 눈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다음 일이 뭐가 일어날지 상상하는 게 prediction.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